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등포면 개운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지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정남향이 되고요. 도로는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땅하고 도로 사이 이렇게 이제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관로는 이제 여기다가 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주 다 들어와 있고 포장도로 되어 있고 주변은 보시면 이제 농가들도 보이고 뒤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고요. 요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정북향이고요. 홍천 시내 방향이 서향이고 그다음에 마을 안쪽이 여기가 이제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가 양쪽으로 접하고 있어가지고 도로 여건이 좋고요. 홍천 시내에서 차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전후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이렇게 멀지가 않고 집한채 짓고서 이제 시골 생활하기 좋은 조건이고요. 도로가 양쪽이라 가지고 뭐 300평을 하시더라도 두 집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어도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이 넓은 토지인데 분할을 해서 이제 매매하는 조건이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외지분들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오음산 방향으로 해도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농작물 키우기도 좋고요. 토질도 이제 마사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사짓기도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 가깝다 보니까 병원 관공서 시장 다니기도 좋고 뭐 주변으로 공작산 수타사 이렇게 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원활시 이제 300평 이상으로 더큰 면적도 분할 매매가 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주세요.